요시!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은요. 요즘 되게 핫한 게임이에요. 프라이데이 나이트 펌킨이라는 게임입니다. 요 게임 해보고 로블록스로도 패러디가 있다고 하니까 요 게임 한번 원게임 해보고 로블록스로도 한번 해볼게요. 엔터를 눌러서 시작하기. 이게 지금 구버전인 이유가 그 한글! 제가 한글로 바뀐 버전으로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버전 업데이트는 많이 나왔대요. 스토리 모드 해볼까? 아, 튜토리얼! 어려움 가자! 약간 이런 거 있잖아. 하면은 에휴, 튜토리얼은 어려움 해줘야지. 이런 사람들 있어, 저예요. 그러니까 대충 스토리를 설명하면 여자친구를 열심히 그 손 DDR 눌러서 Right! 어, 저렇게 해서 연애를 허락받는 그런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튜토리얼 어려움. 아, 어려움이 이런 난이도라면 할만하겠는데? 쉬운데? 다운, 다운, 업! 어? 조금씩 어려워진다? 이걸 로블록스에서 어떻게 표현한다는 거지? 와, 점수 8800? 오! 어려움 맞아. 아니, 아니, 어려웁니다. 어려웁니다. 나 어려움 괜히 했나봐. 어, 어려움 갑니다. 마지막에 몰아치는 거 봐. 어? 노트 몰아치는 거 보소. 어, 아빠야, 아빠. 어, 자기 결혼 허락해 주십시오. 자기 결혼 우리의 교제를 허락해 주시오. 쉬운데? 근데 이러다가 또 확 몰아쳐. 여자친구네. 아빠가 저렇게 무섭게 생기면 나 같으면 좀 생각을 다시 해보지 않을까? 오! 딴! 따다다딴! 아마 저기 아래 있는 제 게이지가 끝나면 지는 거겠죠? 별로 어려움이라고 하기엔 딴딴딴딴딴. 좀 보컬로이드 노래 같아 진짜. 어, 노래 좋다. 어? 어, 뭐야 뭐야? 어! 아, 자기 노래는 주종목이 비트박스였구나. 어쩐지 노래가 정적이더라. 어, 그렇지. 어쩐지 쉽다 했어. 그렇죠, 장인어른 그렇게 나오셔야죠. 아, 장인어른 그런 비트로는 저를 상대할 수 없습니다. 이 젊은 들끓는 피는 말이죠. BPM으로는 160은 가야죠. 아까 비트박스 때가 좀 긴장이었는데 느슨해졌구만. 이거 이거 딴딴딴딴딴. 어머니도 있어? 어머니도 맞나? 와, 진짜? 아, 또 나왔다! 자기 나름 주종목! 원래 엄마가 더 센 거야. 아, 자기 나름! 제 편이죠, 이제. 제 편이죠. 아, 왜? 안 끝났어? 약간 센즈 부은 것 같다, 앞에는? 살짝? 아, 자기 나름!
장기전이구나. 오! 어, 갑자기 왜 이래? 어, 장기전은 속도 올리시는 건가요? 나 봐줬구나. 야 엄마 어떡해? 엄마 난 이거 진짜 어려울 것 같아. 와! 저 너무 어려워. 아! 와! 어, 아직은 버틸 만해. 버틸 만해. 따따따따따따따따. 아, 장인어른은 장기전으로 끌고 가는 스타일이구나. 그렇지, 딸을 쉽게 포기할 수가 없지. 장인어른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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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어, 깼어 깼어. 장인어른 깼어. 그죠? 2주차였나? 깼어 지금. 3주차 가보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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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엄마를 만날 거야. 엄마가 아니야. 이거는 또 다른 남자형 같아. 제3자는 빠져. 난 장인어른가 어? 장모님만 지금 상대한다. 아 보통은 아니다 안 되지. 어 엄마다. 4주차가 엄마네. 아 와. 오 어머니. 어머니 어려운 난이도 한번 봅시다. 어 오케이. 자, 어려운 난이도 노래 한번 들으시게. 제가 잠깐 조용히 엄마랑 싸울게요. 야, 엄마 왜 이렇게 무서워? 장모님은 특징이 엇박을 잘 쓰네. 장모님 끝났나요? 장모님? 아 대박. 안 놔주네. 버퍼가 게임 버퍼인가 봐. 나중에 대가족 상대하라는 건 아니겠지? 모르겠다 모르겠다. 와.
그렇죠? 장모님, 여기서 더 하면 버퍼 걸려요. 제발 그만. 그만? 3, 2, 1, 또 해! 와! 아, 진짜 처음 하는 거야 이거. 다 처음 해요. 와, BPM 막... BPM 왜 이렇게 빨라? 와! 오, 렉 걸려! 야, 장모님 속도가... 6주차 마지막으로 6주차 갑시다. 뭐 나오나 보게. 가자. 지금 진짜 뻥 안 치고 다 처음 해보는 거야. 뭐야? 장르가 갑자기 변했죠? 아, 새로운 순결한 아가씨가 진정한 사랑을 찾으러 왔어요. 신사들 사이에 세레나드는 그녀의 아름다운 마음이 어디에 머물지 결정할 겁니다. 삐뽀빳. 야, 남자친구 삐뽀빳밖에 말할 줄 모르냐? 어, 이게 뭐죠? 갑자기 왜 이러지? 장르가? 라이벌이 많네. 좀 높이면 안 될까요? 노트가 안 보여요. 약간 얀시뮬에 나올 법한 선배다. 저 장모님 장인어른한테 이제 허락도 받은 것 같은데. 어, 왜 이래? 징그러운 존벌레 치곤 제법이군. 허나 이번에는 네 여자친구가. 아, 와, 이거 좀 약간 수위가 높은 게임이었구나. 삐뽀삐빔. 어, 이렇게 수위가 높으면 안 할라 그러는데.
너무 대사 수위가 높으면은 제가 이 게임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 게임 처음 해보기 때문에 지금 이럴 줄 몰랐어. 선배가 좀 이상한 애구나. 선배 좀 이상해. 얀데레인 것 같아. 처음이에요. 진짜 처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속여서 뭐해.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죽겠다. 정신 차려야 돼, 이거. 노트바, 와. 어떻게든 살았다. 어떻게든 살았어. 진짜? 진짜 얀데로야? 예? 너무 수위가 세면 제가 끌 수도 있습니다, 게임. 너무 잔인한지 화면 보고 끌게. 이게 뭐야?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여기에 갇혀 살다가 드디어 진짜 인간들과 직접 만나게 되었군. 그리고 그게 하필이면 그 여자라니. 와, 이게 뭐야? 뭔가 아빠한테 복수한다는 건가? 내가 널 짓밟고 내 자리를 대신하게 해주지. 너희 몸을 빌려도 불만 없겠지? 이건 지극히 정당한 행위라고. 와, 이게 뭐야? 와, 이거 뭐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장르일 줄 몰랐는데? 얀데레가 아니라 약간 원혼인가 봐. 왜 소리 안 나? 제가 뭘 잘못 건드린 것 같아요. 음악이 꺼졌어요. 여기까지 내가 어떻게 왔는데. 잠깐만 여러분, 내가 뭐 음소거 키를 누른 것 같은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야, 잠깐만. 야, 음악이 없는. 잠깐만, 영 눌렀다고요? 됐다. 처음에, 진짜 처음 한다니까? 저렇게 이상한 자막 나올 줄 몰랐어.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6초차도 다 깼습니다. 네, 다 깼어요. 야, 나 뭐지? 나 뭐지? 잘하는데, 좀 잘하네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로블록스로 만나보죠. 저 웬만해서는 좀 이상한 거 나오면 제가 많이 걸러요, 요즘. 걸르는데, 만약에 저 게임을 미리 해봤으면 좀 이상한 대사가 나올 줄 알았겠지. 자, 그럼 로블록스라도 한번 해볼게요. 그 비공개 서버가 무료이기 때문에 무료로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들하고 로블록스로는 저게 어떻게 패러디가 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링크를 생성한 다음에 채팅창에다가 드릴게요, 여러분. 그러게, 잘하는데? 뭐지? 뭐지? 나 잘하는 걸?
자, 여기 링크 드렸고요. 들어오시면 됩니다. 다 들어오셨나요? 다 오셨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게임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잠깐만요. 렉이 좀 걸렸어. 화면이 좀 렉 걸려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됐다. 어서 오십시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녹화도 좀 해보고요. 요시!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도로시와 시청자분들입니다. 자, 오늘은요, 방금 앞서 해보았던 게임 있죠? 그 게임을 로블록스 패러디로 나왔다고 해서 FNF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자, 일단 좋은 무대를 선택해야지. 이 무대 좋네. 무대 위에 올라가서 그냥 배틀을 뜨는 건가 봐요. 그리고 레디를 하고 있고, 레디를 한 상태에서 소리가 나오나? 로블록스처럼? 이미 다른 분이 걸렸네요. 제 자리를 뺏겼습니다. 이분하고 한번 해보죠. 고를 수가 있는데? 노말? 노말 한번 해보죠, 노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 똑같다! 오! 이렇게 어렵다고? 너무 어려운데? 야, 노말이 이렇게 어렵다고? 아까 그것보다 어려운 것 같아. 34,000점. 오, 저분 2만 넘었어요. 야, 이렇게 그냥 대결하는 건가 봐. 와, 미쳤다, 난이도. 따라잡겠어. 6만점. 달린다. 저분 달린다. 야, 보통 난이도가 이러면은 어려우면 어떡하냐? 빰빰빰빰빰.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로블록스는 뭐 그다지 뭐가 더 추가된 게 아니고 모델을 깔아놓고서 그 FNF 노래를 가지고 여기서 대결할 수 있게 약간 그 손 DDR? 손펌프 뭐 손 DDR처럼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한 곡 더 해보시죠. 한 곡 더 갑시다.
노래는 제가 정할 수 있나? 우리 하드 한번 해볼까요? 왠지? 엄마. 엄마 하드. 엄마 하드 뭐냐? 엄마 하드. 대박이다. 어? 아까 노래 똑같은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캔슬. 노래가 똑같아서 그닥 재미가 없습니다. 자, 다시 가보죠. B사이드를 걸으라고요? B사이드가 어렵다고? 원래 어려운 걸 한번 해봐야 되는 건데 B사이드 빼라고? 리믹스 오래 걸릴 것 같고. 오케이. 피코? 오! 야. 멍 때리고 있다. 놓쳤다. 나 진짜 어렵네. 비사이드가 이것도 어려워. 근데 와! 어떻게 눌러야지? 꼭 눌러야 되나? 굉장했구만. 아, 그 1004님이 저랑 하시다가 그 제가 노래가 같아서 튕겨갖고 저기 1004님이랑 한번 할게요. 왜냐면 이분이 저랑 먼저 해야 돼. 잠깐만, 1004님 요 무대 위로 올라오세요. 우리 1004님 잠깐 자리 좀 양보해주세요. 1004님 이쪽으로 빨리 하셨나요? 오케이. 비사이드 한번 가볼까요, 우리? 비사이드? 하드 해볼까? 아, 똑같은 노래야. 미안해. 똑같은 노래였어. 이번에 튕기면 안 되니까 그냥 할게요. 노래가 많이 없네, 아직. 아이고. 오! 점수 차이 얼마 안 난다. 지겠는데, 이번에? 잘하시네. 와, 금방 따라했겠어. 있어요, 여기?
양쪽에서 춤추는 사람들 뭐야? 카레님하고 바나나님. 이게 너무 막 눌러도 안 되는 게 점수가 깎이더라고요. 뭐야. 약간 소지를 찾았는데? 나의 뭐지? 나 뭐지, 이거? 소지를 뭔가 찾았는데? 자, 어려운 거 한 개만 더 해봅시다. 이 두 분 일단 배틀을 정해줬구만. 다른 분이 할 때는 어떻게 보이는지 좀 볼까요? 아, 노래는 안 들리고, 다른 분이 할 때는. 노래 들린다. 아, 이렇게 보이는구나. 와. 자, 저도 합니다. 가보자. 센 노래 없을까? 어? 뭐가 걸렸죠? 나 뭐 골랐는지 모르는데? 와, 이 노래는 뭐야? 이게 무슨 노래지? 제가 안 골랐어, 이번에. 와, 4000점 차이. 와, 0303님 잘한다. 와, 4000점 차이야. 야, 방금 질 뻔했어, 진짜. 와, 진짜 질 뻔했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 이게 이 무대에서 그냥 계속 노래를 하는 건가 봐요. 계속 노래를 하고 여기 상대방이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면 같이 싸우고 그러는 것 같고요. 샷도 한번 구경해볼까요? FNF가 뭔지 이제 하도 유명하다길래 본 거고. 아, 새로운 또 포인트를 가지고 노래 같은 걸 살 수 있나 봐. 그렇지. 아울라스트는 저번 시간에 했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오늘은 그 게임 말고 다른 게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 즐겨봤던, 시청자분들하고 즐겨봤던, 네, FNF 원래 게임, 원작 게임과 그리고 로블록스로 패러디된 패러디 게임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약간 조금 리드게임의 천재가 된 기분이야. 예, 재밌었고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블록스 FNF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